컨테이너선 선봉란이 더욱 기승을 부리자 직접 선박을 확보해 자사 화물 수송에 나서는 화주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는 자사 상품 수송에 이용하려고 수척의 선박을 임차했습니다. 424개의 53피트 컨테이너를 중국 석허에서 미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유통회사인 홈디포도 컨테이너선을 직접 용선해 7월부터 자가 수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조선업이 선박 수주량 부문에서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산업 발전 추세에 맞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향후 상패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규모 면에서 세계 1위 조선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우리나라보다 효율성과 관리, 기술 등에서 뒤처져 있어 조선 강국으로 볼 수 없다는 업계의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LNG선 건조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고 중국의 생산 역량은 벌크선에 집중돼 있습니다. 해운 시장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서울시 포워더 수가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포워더 수는 2,500곳으로 작년 연말에 비해 48곳 늘어났습니다. 포워더 신규 등록 순증가 수도 전년 같은 시기보다 11곳 늘어났고 문을 닫은 업체는 줄어들었습니다. 2분기 신규 등록한 포워딩 업체를 살펴보면 강서구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는 5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여객 수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중 카페리 선사들이 물동량 급증세에 안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15개 카페리 항로에서 실어나른 물동량은 36만 5천 TEU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났습니다. 진천국제 광운이 운항하는 인천 겐진과 석도국제회의 제2군산 스다오 노선이 각각 선박 내용연수 초과와 수요 부진 등으로 중단됐음에도 높은 성장률을 거둔 건 고무적입니다.